저희가 정말 가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온 섬 비안도. 자, 저와 같이 여행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시각은 8시 10분, 8시 반 된데 그 아무도 없어요. 배가 뜨겠죠? 오늘 하루 종일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인도 나가지고 배가 그냥 못 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도 우리 어떻게? 그러면 와, 우리 어디 가야 될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큰일 났다. 플랜 B를 또 짜야 돼요. 미치겠다. 아,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안 왔어. 태정아, 빨리빨리 돌려야 돼. 알았지? 어디 가냐? 걱정이는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찾고 나타나겠습니다. 빨리 찾아. 할 수 있다. 아시죠? 아, 가고 싶었네. 걱정이는데 지금 엄지발가락에 얼고 있어요. 너무 추워. 그런데 있잖아요, 군산인데 일단 태안 나왔고요. 이러다가 서울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또 시간이 9시 다 돼갖고 어디든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옛날 여름휴가 울릉도가 생각이 나네요. 일단 그래도 우린 재밌게 놀아야 된다, 맞죠? 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저희가 갈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눈 이쁘게 온다. 괜찮은데 이쪽은? 다리가 없어. 첫 번째 스팟 노 피니쉬. 저희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오세요. 출발. 구독. 법장님들, 두 번째 박지 찾으러 왔는데 여기는 모항해수욕장이라고 해요. 근데 바닷가 바로 앞이에요. 데크 상태도 좋고. 근데 너무 좋다, 바닷가. 아담하네, 바다가. 오늘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로 정했습니다. 짜잔! 오늘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피칭하러 배낭을 메고 오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만족해. 여기 근데 여름에 와도 캠핑장이 크지 않아서 조용할 것 같아. 오늘은 여기로 정했습니다. 짠! 오늘 날씨가 맑아져갖고. 무거워라. 눈을 좀 치워야겠어. 아니, 나는 이 구멍이 자연을 살려서 데크를 깔았구나 생각을 했어. 대박이다. 몇 군데 있어?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러시면 안 돼요. 와, 진짜 심하다. 빨리 피칭하자. 응. 먼저 칠 수 있지? 뭘? 로켓. 아, 이제 솔캠도 다니고. 에이, 혼자 다 할 수 있잖아. 껌이지. 뭔가 잘못됐어. 눈물 날 것 같아. 집에 갈까? 이거는 혼자 싹 가는. 혼자 어딨어? 논텐트 혼자 쳤을 때 생각할까. 이거는 신문 종이 조각 같아. 너무 좋아. 이게 솔캠은 역시 백패킹이 더 편하다니까요. 혼자 온 것 같아, 말이 이렇게 많지도. 너무 편한데? 와, 이거지. 백패킹 사랑합니다. 식은 좀 먹지. 너무 쉬워요, 어디든.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 들어갈까? 한 번도 안 넣어봤지? 걱정이는데 저희가 2인 에어매트 샀잖아요. 근데 전에 어디지? 헬스포츠 터널 텐트에는 여유있게 맞았는데 로겐 이 텐트에는 아주 딱 맞네요. 우와, 딱 맞습니다. 딱 맞아. 좋은데? 혼자 자면 너무 좋겠다. 뭐? 자, 그럼 걱정이는데 쉘터를 치겠습니다. 바람이 좀 세지고 있네요. 얼른 칠게요. 따라오세요. 자. 쉽네요. 아유, 면텐트도 찼는데 이건 뭐 개껌이지. 야, 날라가요. 못 살아.
4번. 오빠, 오빠 라이트를 할 것 같아. 어. 미세하게 됩니다. 잠깐요.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피칭 다 하고 대구 막창에 꽈리고추를 볶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은주야. 왜? 리액터. 리액터는 없는데? 아, 야 이걸 챙겼는데 리액터를 안 가지면 어떡해. 난 모르지. 아 미치겠네. 리액터 없어 그러면? 나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 아 짜증나. 왜 짜증나. 아 은주가 리액터만 있어도 그만 얘기해. 왜 집에 갔다 올래? 리액터는 그 화기 같은 건 남자가 챙겨야지. 내 10개밖에 안 챙긴다 했잖아요. 걱정인데 대구 막창 예, 꽈리고추 볶음을 먹겠습니다. 지금 마켓컬리에서 대구 막창을 사왔어요. 이거 평이 좋더라고. 막창이랑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볶아볼까요? 야야야, 이 귀한 걸. 물에 묻지 않았어? 안 묻었어. 그냥 막 넣고 볶아. 안 될 것 같아. 한번 나눌까? 한번 나눠. 봄누나의 대구 막창. 맛있는 냄새 난다. 예. 예. 아, 이거 세 개. 네. 3만 원? 네. 대자본 하나 적을 수 있게 해드려야 돼. 아, 그래요? 카드 응? 카드 있어요? 아, 카드도 되는구나.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여보, 이거 먹어? 막창 먹지. 어, 그래? 야, 건배 먼저 하자. 건배. 아... 고했어. 다들 고생했네. 잘 먹었습니다. 장 먼저 먹어보고. 어때? 맛있어? 꽈리고추에 먹으러 가더라고. 꽈리고추 맛있다. 비싸네? 다른 거 아니지? 어? 맛있다. 명수 난로 가져왔어? 응. 피자. 어? 이거 사고 싶었는데. 따뜻해? 어, 따뜻할까? 은주가 리액터를 안 가져와서 이거 하나로 버텨야겠네. 이게 밑에서 바람이 들어오네. 아 이거 가운데다 놓자. 이거 살짝 올려도 되거든. 여기다 요리도 어? 해먹던데? 응. 이렇게 요리 해먹던데? 은주야 굽자. 응. 다 넣어. 잡아. 이 숟가락은 어디? 숟가락은 어디? 꽈리고추 다 넣어. 나 청양고추를 넣을까? 여기도 요리가 되네. 버터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버터 있는데. 버터 좀 넣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좀만 넣어봐. 아 진짜 맛있어. 내가 버터는 항상 들고 다니긴 하거든. 버터를 투입해 볼게요.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느끼해질까 봐. 아, 아니야. 아니 그 고추를 넣었잖아. 마늘 어딨어? 마늘 넣었잖아. 근데 바닷가 바로 앞인데 괜찮다. 한 데크당 만 원, 그치? 무료인 줄 알고 왔는데 만 원씩 받으시더라고요, 한 데크당. 저희 데크 세 개 쓰는데 3만 원 냈어요. 만 원이면 훌륭하죠, 뭐. 응.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에 휴지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 샤워장은 안 되고. 괜찮지. 아, 찬물로 씻을 자신 있으면 가능해. 난 못 가능. 쌉 가능. 하이라이스 뭐야? 아까 오빠 밥 맛있겠다. 운주 솔캠 간 것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 나 솔캠 갈 때 못 먹었어. 그러니까. 입맛이 없더라, 힘들어서. 너무 맛있어. 그럼 이건 원래 무슨 맛이야? 약간 카레 맛 같은 거. 약간 카레 맛.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야? 맛을 해, 맛을.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튀겼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되게 잘 떨어뜨린다. 야, 완전 떨어뜨려.
이런 거 꼭 있어야 돼. 구독. 너무 추워. 갑자기들 지금 너무 눈이 많이 와요.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풍량주의보에다가 대설주의보. 와, 요즘 좀 심하지 않아, 그지? 왜? 왜? 저 슈퍼에 갔다 왔는데, 와, 눈이 진짜 많이 오네. 왜? 뭐 웃겨? 콧구멍에 끼고. 맞다.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와, 대설주의보래. 오늘 잘 잘 수 있겠죠? 너무 추워요. 지금 리액터도 안 가져와갖고 쉘터에서 엄청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끓여야 돼요. 끓여. 계속 먹어야 돼. 나 큰일 났어! 뭐가? 나 다 쌓였어! 아, 못 살아. 아유. 아, 진짜. 아니, 문을 열어놓으면 어떡해. 내가 안 했어. 와, 접대인들 지금 눈이 엄청나요. 와, 씨. 따라 얼른. 와. 너무 추워요. 아, 리액터를 은주가 안 가져와서. 아, 아, 진짜 너무 춥다. 너무 추워요. 아, 접대인님도 오늘 왠지 일찍 잘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갖고. 아, 놀 수가 없어, 지금. 아, 이거 하나로 버티는 거야, 지금? 아, 옆에 호텔 있던데. 호텔가 얼마인지 봐봐. 얼마인지 네. 봐봐. 하, 너무 추워 지금. 이게 여기 바람이 엄청 들어와 이렇게. 어? 제일들 보이세요? 지금 내 발은 얼었고요. 손도 지웠습니다. 텐트 속으로도 눈 장난하게 들어갔던데? 그래? 어, 저기 삼계절이지. 로겐이 사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 사이로 막 눈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호텔 갈까? 싫어. 업체인인데 저희 내일 잘 무사히 있을지 궁금하시죠? 끄덕. 아, 추워 발 시려. 양말을 두 겹이나 신었거든요? 그냥 젖었어 지금. 아, 발 시려. 이거 신으면 안 시렸겠지만? 아, 나 진짜 발 너무 시렸어. 신기만 해도 따뜻하다. 아, 발만 따뜻해도 난 살 것 같아. 완전 무장인데? 이거 다른 컬러도 하나 더 사줘. 차콜색. 아이씨. 맨날 이 색만 있어. 쟤네들이 질려한다고. 옷 좀 사줘. 다음에 빨간색 아크테스 패드 입고 싶다. 그건 뭐야? 그런 것도 가져왔어? 그건 뭐야? 배터리 충전했어? 그 다음에? 아, 있네, 이게. 오, 이렇게 꽂아. 오, 오. 야. 입어봐라. 더워 뒤진다. 어, 진짜 따뜻하겠다. 나 막 터지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겠지? 전기장판 같이? 약으로 틀면 하룻밤. 오, 이거 좋다. 광고 아닙니다. 팬티에서 눈이 내려. 아, 진짜? 아, 여기서 눈이 지금 이쪽으로 막. 아니, 여기서도 내려. 쉘터가 여기서 이렇게 눈이 아. 내립니다, 아주. 일로 눈이 막 와요. 미치겠다. 백사자 in the house. 어? 오징어 약해 다리 그녀는 무다리. 가지마 떠나지마 가지마. 이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눈이 잘하네. 빡두가이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 요리 잘하긴 모르겠네.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아, 이거는 와인 먹으면 맛있겠다. 와, 와, 갑자기 있는데, 어야, 갑자기 있는데 지금 날씨가 진짜 안 좋다가 잠깐 눈이 멈췄어요. 근데 지금 일몰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데 무릎쓰고 나와갖고 지금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때린데 오늘 쓰리 주의보가 떴어요. 한파주의보, 폭랑주의보, 대설주의보, 호남과 역경은 뜯고 놀고 있었습니다. 와, 힘드네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추워요. 가는 곳마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바닷가에 지금 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뒤쪽에 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의질이에요. 저희가 지금 바람막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쉘터는 부러질 것 같아서 철수는 대충 하고 자려고 해요. 잘 때는 뭐 저희가 둘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진 않겠죠. 부디 저희 잘 날아가지 않고 잘 잘 수 있겠죠? 아침에 만나요. 무사히 열심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뵙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하이. 컵부부. 컵부부. 우주. 뭐야? 아파. 온몸이 아파. 허리 아파. 허리 아파. 누나? 누나? 누나 또. 추워. 아침 못 먹겠다. 빨리 정리하고 가자. 바람이 너무 불어. 빨리 가야겠다. 걱정인데 빨리 천사할게요. 아침 못 먹어. 야, 가려고 하니까 날씨가 좋네. 그러게. 근데 오늘도 배 안 떴을 것 같아. 풍향조의보 아직 해제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걱정인들 생각해보니까 아침을 안 먹고 철수한 거는 역대 처음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다. 추웠어? 바람 엄청 불고 어제 쉘터 풀 때 부러질까 봐 철수하고 잤거든요. 아침을 안 먹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텐트 돈 날릴 순 없잖아? 그래서 철수를 다 하고 지금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지금 아침인데도 눈이 계속 오고 있고요. 폭랑주의보도 계속. 한파는 지금 해가 뜨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보단 덜 추워요. 쨌든 지금 텐트도 보면 다 얼었어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또 다 말려야 됩니다. 그럼 빨리 철수하겠습니다. 털어야지. 어? 털어. 터는 건 못하지. 아! 이번 여행은 이번 여행은 걱정인들 제가 저번에 솔캠 갔을 때보다는 좀 덜 힘들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오늘도 다른 경험을 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 이번 여행. 아, 비안도 가고 싶었던 곳에 못 가서 되게 너무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날씨가 허락해 주길 바라면서 아쉬운 마음을 제로한 채 서울로 가야겠습니다. 태종씨 국제인들, 다음 여행은 제가 아마도 오토캠핑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너무 추웠어요, 이번 여행.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따뜻하게. 뭐 했어요? 야, 이거? 이씨, 깜짝이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ee you soon. 하나, 둘, 셋. 거부부! 그래!